장인함이 강한 아직 안 될 템 세팅이기 때문에 시즈 모드 딜이 가능하죠. 서가지고 계속 시즈 모드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해서 그 종잡을 수 없는 반지의 효과를 발휘하고 시즈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. 그렇다면 이제 절제가 더 필요하고 박수를 장신으로 바꾸고 고단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아직 안 될 절제가 2단을 트라이 중이고 클리어하면 되고 칼대산도 바르고 왔다 내가. 가방이 가득 차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기 칼부예요. 냉기 칼부라서 수검이 이제 관통하고. 무엇이 필요해? 바닥. 돌아가야 돼. 이 바닥이 깔리면 예전에는 죽으러 도망갔는데. 지금 그냥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볼까? 그러고 이 공속이 좀 생기니까 이동속도 좀 빨라지는 것 같죠? 아까 마을에서 뛸 때보다는 좀 더 빨라. 아직은 살 수 없어. 죽지만 않으면 82단에서 죽지만 않으면 왠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죽을 것 같다. 근데 영상 편집도 안 되는 거라 죽으면 어쩔 수 없어.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. 이게 은근 투거막사 같은 경우에는 시력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. 여기에서 정예를 찾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명치 못해. 어디 갔어? 어디 갔니? 너 거기 있니? 내가 쓰러뜨린다. 조금만 더. 시간이 없어. 됐어. 아직 안 되겠네. 절제가 충분치 않아. 오케이. 아, 예전 같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닥과 피반과 조금만 세상 좋아졌습니다. 할 만합니다. 아직 안 되게. 아, 이렇게 비명질 만들어야 돼. 태연하게 불러야 돼. 이런 힘을 자주 느끼고 싶어. 마치 다 계산한 것처럼. 조금만 더. 아, 한 가지 또 유튜브에서 댓글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둠의 힘 효과가 어둠 때 머피스를 착용을 하면 어둠의 힘이 모든 룬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기 적생으로 하라니 뭐라 하라니 뭐 35% 대감을 하라니 그런 말을 했으니 이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하셨네요. 단지 이제 선택한 모양에 따라서 색깔만 차이가 나요.
어차피 모든 룸 다 자리하기 때문에 칼라만 듀오에 따라서 칼라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은 게 그 댓글로 잘못된 거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뭐 방금 올라간 걸 사과드리고 저는 더 강해지는 거죠.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. 탄탄해지는 건데 근데 어차피 플레이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말밖에 없어서 주말에 그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설거지, 빨래, 밥 그런 거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게임을 부족하고 있으면 망치지. 오, 아, 좋아. 아직 좀 안 됐어. 좋아, 좋아. 좋아, 안 됐어. 좋아. 조금만 더. 챔피언 다 생겼네. 근데 이게 뭐야. 저거 신단이. 오. 공룡 체스.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? 지금 칼대산 작업이 4개밖에 안 돼 있는데 82단이라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저는 80단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. 지난 시즌에 법사로 80단 가본 적이 갑니다. 고단은 못 가겠더라고요. 아이템도 그렇지만 정랩이 항상 700 언저리에서 끝나서 좀 아쉽게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투과 막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정랩이 700인데도 불구하고 80단 이상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바닥은 예상 피해줘야 되겠지. 오는 게 진짜야? 집중은 그다지 도관하고 능력치 않고 공속이 빨라지니까 활력이 이동속도 좀 챙겨줘야 돼. 조금만 더. 이거 벽, 이거, 아, 벽. 벽. 저기 벽 세우면은 좀 짜증이 안 나요. 때려야 되는데, 모르니까. 아직 안 돼. 보호막이야. 그렇다 쳐도. 벽은 내가 보호막은 절대 뚫을 수 없는 거잖아요. 다 치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벽은 내가 어떻게 모리저리 피해가지고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때려보는 거야. 주먹은 뭐야. 계속 허공을 때리는 거야. 수류탄 학살할 때 이네들 좀 떨리는데 떨어지고 그 수류탄 자체 세 가지. 절제 충분치 않아. 아직 안 되고. 그리고
뭐 커버추 게임 플레이하다 이 데미지보다는 탄력하고 탄력하고 강인함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강도도 고속을 아직 안 지워도 다 다이아몬드를 다 필요해. 와, 침팬 느낌 있는데 오는 거야. 이럴 때 좀 난감해. 오는 건지 모르겠겠다. 주름자는 좋겠다. 죽지도 않고 원시도 착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주름자 그 원시 아이템 치유를 해야 주장비잖아요. 주장비 원시 착용. 아직 안 되지. 와, 좋아, 좋아. 원숭이 동생이가 인열 수호자가 원숭이가 더 필요해. 이게 무리가 두 개면 지금 정예 하나, 챔피언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. 무리가 두 개 되면 바닥이 생기는 게 좀 달라서 한 번 빨리 죽이는 게 중요한 거. 예전의 약사가 아니란다. 무엇이 필요해? 바닥 한 개 바닥쯤이야. 이 신성 바닥쯤이야. 밟아주지. 지려 밟아주지. 그럼 얘들 만났나?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거야. 시간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좋아. 야, 이 82단 이거 혼자 못 깨고 있다가 칼대산 바르고 방송한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들이 화면빨을 받을 줄 아네. 시나리오를 알아. 금방 잡겠죠? 과연. 냉기 타이밍이 적겠네.
이렇게 따분한 분이라고는 예언자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.